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아까 리뷰했었던 코니세그 제스코하고 다르게 2세대 제조사에서 만들어낸 제품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사이드미러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와, 안쪽에 실내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옆에 부분에 휠 부분 보시게 되면 브레이크 엑셀까지도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전세계 미니카들 한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 TV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미니카 리뷰해 보도록 해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짜잔. 짜잔, 오늘 여러분들 코니세그라고 불리우는, 네, 하이퍼카 전 브랜드이죠. 네, 스웨덴의 브랜드이고, 아마 여러분들 다이캐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본 적이 있는, 네, 그런 브랜드의 모형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하틸 원카 제품들도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 하틸 프리미엄, 리얼라이더 제품, 그리고 포스터카까지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해볼게요. 리뷰해볼 제품은 하틸에서 원카에서 출시하게 된 코니세그 제스코 2020년도 버전이고요. 예전에 토카나미께서 저에게 판매하신 적이 있었던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네, 약간 그레이 색상하고, 그리고 요런 옅은 그레이 색상 이렇게 가지고, 네, 회색으로 출시하게 된 부분이고요. 원카 특징인 요런 바퀴 휠도 예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런 투박한 맛도 있는 부분이고요. 앞쪽 부분에 디테일도, 헤드라이트 디테일도 예쁘게 되어 있고, 뒤쪽 부분 보시게 되면 배기구 표현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뒤쪽 부분에 도색이 조금 안된 거는 아쉬운 부분이네요. 위쪽 부분에 스포일러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하이퍼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은색 제품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쪽에 헤드라이트 표현, 그리고 코니세그 로고랑 그 다음에 옆에 휠 표현까지도 굉장히 원카치고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부분이고, 약간 맥라렌 P1을 좀 연상시키는, 네, 그런 뒤쪽 부분은 그런 실루엣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위쪽 부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 네, 실내 디테일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예쁘게, 네, 표현해 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다음으로 만나보게 될 미니카는 코니세그 제메라, 네, 제메라 버전이고요. 보시게 되면 노란색, 그리고 주황색, 그리고 회색까지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최근 들어선 빨간색도 이렇게 출시가 된 부분인데, 그 제품은 아직 구하진 못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네, 빨간색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출시가 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다양한 색상의 코니세그 제메라의 모습이고요. 보시게 되면 회색깔로 출시된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오, 뒤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네, 도색이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위쪽 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루엣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형태를 잘 표현해 놓은 모습입니다.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헤드라이트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고, 코니세그 로고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옆쪽 부분 보시게 되면 하틸 특유의 이런 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네요. 네, 노란, 주황색도 그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색상에 따라서 약간 안쪽에 실내 색상이 이렇게 달라져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실제 차량 사진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실루엣이라든지 이런 형태 같은 것들을 잘 예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란색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코니세그 로고하고 이런 식으로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뒤쪽 부분에, 와, 노란색이 저는 제일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식으로, 네, 디테일적인 부분들하고 이런 것까지, 그리고 컬러 색상도 노란색이, 네, 제일 가장 예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네요.
만나보게 될 제품 코니세그 아제라 R이고요.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출시됐고 엑소틱 MB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람보르기니 에센자하고 같은 네그 세트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오, 역시나 리얼라이더라 그런지 고무바퀴 휠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이 보시게 되면은 뭐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엑소틱 시리즈들은 제가 리뷰했었던 에센자를 비롯해가지고 상당히 예쁜 슈퍼카들과 하이퍼카들로 이루어진 그런 세트인데요. 최근 들어서 마트에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조하시면 좋겠네요. 보시게 되면 앞쪽 부분에 헤드라이트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고 코니세그 로고하고 그 다음에 요런 스트라이프 무늬들까지도 예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배색이라든지 컬러도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뒤쪽 부분 보시면 스포일러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백라이트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리얼라이더 특징인 고무바퀴 휠을 이렇게 예쁘게 장착을 해가지고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예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코니세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성비가 굉장히 괜찮은 그런 모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만나보게 될 포스터카에서 출시하게 된 코니세그 제스코 앱솔루트 하이퍼 리그 컬렉션으로 나오게 된 6번으로 나오게 됐고요. 흰색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런 커스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아까 리뷰했었던 코니세그 제스코하고 다르게 2세대 제조사에서 만들어낸 제품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사이드 미러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와 안쪽에 실내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옆에 부분에 휠 부분 보시게 되면 브레이크 엑셀까지도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앞쪽 부분에 헤드라이트 표현 클리어 파츠를 만들어준 부분 그리고 코니세그 로고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리뷰했었던 핫힐 제품하고 살짝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네 형태적인 부분에서는 코니세그 제스코가 굉장히 이제 예쁜 하이퍼카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핫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디테일적인 차이는 있는 부분이지만 핫힐이 그만큼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예쁘게 네, 잘 만들어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세대 미니카 제조사인 만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런 엑셀 표현이라든지 뒷바퀴는 이렇게 다르게 좀 다른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해준 부분이고 배기구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고 스포일러 표현도 보시게 되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실내 디테일 보시게 되면 와 2세대 제조사인 만큼 굉장히 안쪽에 실내 디테일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만들어준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미니카 TV하고 간단하게 처음으로 코니세그 차량들을 이렇게 전부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와, 코니세그 정도면 미니 GT라든지 이런 더잘 만드는 2세대 제조사에서 또 생산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조금 기대를 해보는 부분이고 더 다양한 컬러들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핫힐에서도 계속해서 코니세그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 하이퍼카라는 게 이제 코니세그 같은 경우도 약간 가격이나 이런 것도 부가티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뭐 절대로 이제 망가지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탄소 섬유로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뒷얘기를 좀 하자면 탄소 섬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망치로 두들기는 실험이라든지 이런 혹독한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차량이 완성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on't wanna sleep in, cause I got something to prove. I gotta take what I hate and finally make a move. I think of you and all the shit you don't do. Well, I'ma make hella sure that I don't become you. Ha! Have
no regrets, yeah, I'll tattoo my chest. I'll never forget what it's like to be in debt. Been stabbed in the back bed, I'll show you what happens. Pass me the mic and I'll show you with action. I feel this pain, you already know. Turn that to gains, let my money show. I've got these things that I can't let go. Watch me turn this life into something that you can never own. I feel this pain, you already know. Turn that to gains, let my money show. I've got these things that I can't let go. Watch me turn this life into something that you can never own. So fight and fight and die for the things you know you love. Do what you think is right and see life do what you want. So fight and fight and die for the things you know you love. Do what you think is right and see life do what you want. So give me all the scars, I'm a human.